네, 금요일에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의 킬러 콘텐츠 창을 드립니다. 우리 남태우 임세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집안일은 잘 해결되셨나요? 예, 뭐 여전히 좋진 않으신데.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예, 예, 예. 뭐 위독하신 정도는 아닌데. 네. 어르신들 그랬듯이 뭐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닌데 뭐 갑자기 열이 오른다든가. 네. 방금도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오, 그래요? 예, 조금 괜찮으시다 또 열이 좀 많으시다고. 아, 계속 그런. 항상 불안하시겠네. 예, 조금 조마조마한. 그 스탠바이네. 아이고. 예. 잘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 안 나오셨을 때도 임 소장님하고 그 얘기 저 했었어요. 네, 예, 예, 봤습니다. 아, 예, 예. 그때 그 와중에 이제 보셨군요. 예. 다시 안 나올까 봐. 예.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교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가 봤어요. 아, 예. 제가 댓글도 달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고 있다고. 아, 그래요? 근데 왜 나한테만 연락하지 않았느냐. 네, 그렇죠.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예. 근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지만, 예,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친한 척 하지만, 예, 사실 친하지 않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는 관계.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굳이 과다한 친밀감을 표시하시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랬어요? 예. 큰일 나고 못 봤지, 댓글. 예. 바로 답을 했습니다. 예. 이상한 얘기에서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지난주에. 그냥 그 혼자 하신 거 어떠세요? 편하세요? 아니면 그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네, 처음에 혼자 진행했었다가 함께 했잖아요. 네. 그때는 혼자 했을 때는 이게 혼자 하는 게 어려운지 몰랐었는데 같이 계시다가 혼자 하니까 이게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예. 아이고, 편안하게 하시던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아버님도 건강에 안 좋으시고. 자, 첫 번째 상부터 볼까요? 우리 상벌위원회를 여셨죠, 두 분이세요. 네. 작가님하고 같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상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 상은 제가 이름만 연기 대상이네. 얼굴이 남태웅 배우께서 하신 모양이에요. 좀 띄워주셔야죠, 누군가? 예, 이 뭐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연이어 계속 수상을 하고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을 그 위협하고 있는 수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네, 상당히 뛰어난 네, 연기력을 보이고 계신데. 네. 뭐 화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저 누군지 조금 긴장하고 있어요. 네. 바로 아셨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국정감사 도중에 옆에 있는 강민균 수석? 강승규 수석. 시민사회 수석. 네, 수석, 시민사회 수석이랑 둘이서 이렇게 사실상 노닥거리다가 딱 이제 벌받는 학생처럼 딱 걸렸어요. 그럼 되게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거기서 웃기고 있네라는 예, 필담을 했다는 게. 근데 그 심각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제 또 브리핑을 하다가 그냥 또 울어버립니다. 예. 네. 누가요? 갑자기. 김은혜 수석이. 아, 네. 그래서 연기 대상이라고 하시는구나. 네. 이게 진심,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기관 방문을 했었던 이야기를 쭉 한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기경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근데 처음에는 브리핑할 때 웃고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폭발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훌쩍훌쩍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날에 국정감사에서 그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이제 의원들이 질의를 했던 네, 그 과정에서 이게 웃기고 있네라고 이제 옆에 사람과 키득키득거리면서 이 국정감사를 하는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 전혀 진정성이 보여지지 않았었는데 네, 다음날 또 웁니다. 네. 그걸 누가 이거를 진심의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니, 그 연기자 네,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연기 대상을 주셨어요? 우리 남태우 배우보다 더 연기 잘하세요? 제가 보기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카메라도 많고 이런데 그 상황에서 울다가 또 웃다가 또 웃기고 있네까지 이 연기 폭이 대단히 넓거든요. 울다가 웃다가 웃기고 있네. 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연기다. 네. 뭐 그런 면에서 또 난리면으로 한번 또 공전에 히트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또 원탑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욕심들이 여러 가지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진짜 뭐 뒤에 또 다른 분도 나오겠습니다만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예, 얘기한 게 네, 그것을 했는데 그게 통해. 공전에 히트를 했죠. 통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웃기고 있네라는 글자도 사실상 네, 그 웃기고 있네가 아니라 뭐 이렇게 뒤집으면은 뭐 이렇게 뭐 01 숫자고 막 이렇게 바뀌
웃길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보더니 이건 웃기게 내가 아닐 수도 있다. 다음 브리핑에서 이게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숫자 게임 한 거다, 그냥 강승경 둘이서. 이게 숫자, 이게 뒤집으니까 또 약간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웃기고 있네가. 근데 뭐, 일단은. 그 이 웃기고 있네 하고 이제 한번 불려 나가지 않습니까? 아 불려 나가죠. 예, 예. 누가 썼는지 일어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걸린 학생처럼 두 분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진짜 참 뭐야 이게. 모양이.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가서 무슨 경위를 이야기하라 얘기하니까 뭐 사실 사적으로 필담을 나눈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또 거짓인 것 같은 게 여러 정황을 포착이 됩니다. 그게 사적으로 얘기를 나누려면은 서로 거기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국회에 무슨 TV를 보니까요. 네. 그러면 서로가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게 웃기고 있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뜬금없이 있다가 의원 질의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라고 써요. 그리고 그 불려서 일어나서 나갈 때 그 강승규 시민사주석이 사적 대화, 사적 대화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게 또 걸립니다. 그래서 진짜 놀고 있네. 네, 그 둘이 처음에는 김은혜 수석이는 처음에 사적 대화라고 말을 안 해요. 뭐 그냥 이 의원의 대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얘기한 거 그냥 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강승규 수석이 사적 대화하고 나서는 또 아 이게 결단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사적으로 필담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네. 그 경위를 알아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적인 거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프라이빗이다 이거야. 네.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더 공분을 샀었어요. 아니 임수사님이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수석들이 원래 그래요? 저는 아, 수석이 아니라 행정관들도 안 그래요. 네. 저희가 일반 회의 있잖아요. 네. 그냥 우리끼리 하는 회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옆에서 장난치지 국정회의야, 않습니다. 진지한 회의 아니야? 진지한 회의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또 의원들이 어떤 국민의 대표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어떤 대처를 했느냐 그걸 난 진상규명하는 너무 심각한 일인데 아니 그 사람들 말이 윤석열 대통령 회의할 때 뒤에서 앉아갖고 서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 웃기고 있냐 그냥 다 떠들어도 되나 봐요. 그 원래는 그 전에 자기들끼리 원래는 이렇게 말로 떠들다가 한번 걸려요. 그러지 의원한테 지적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것까지 이제 증거가 나와 버리니까 이제 그다음 빼박이 돼 버린 거죠. 장난친 게. 근데 저는 대통령실 전반적으로 그냥 기강회의가 다 일어났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뭐 들어요. 대통령이 회의 주재할 때도 뒤에서 끽끽거리면서 웃기고 있네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추를 해보면 뭐 본인들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전조가 있었잖아요. 이 XX들 했을 때 김은혜 홍보수석이 한국 국회다, 미국 국회 아니다 그렇지. 했잖아요. 그러면 연결을 하면 이 XX 웃기고 있네.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상황상. 그리고 보통 웃기고 있네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 시츄에이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웃기는 거고. 네. 두 번째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대기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걸 보고 웃기고 있네라고 했다면 기강회의가 아주 대단하다. 그렇죠. 대통령 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를 강조해 있어서 그 대통령 비서실이나 뭐 참모진 자체 엄청난 자유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정부에 대해서 셀프 디스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만약에 변명을 하자면. 네. 세 번째로 사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사적 대화에서 과연 수석 된지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직장에서 10년 이상 친하게 지내도 그냥 웃기고 있네 이런 걸 쓰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주 친한 뭐 진짜 뭐 엄청나게 친한 관계 아닌 이상.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했을 때 첫 번째 가능성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고 대통령이 사과 안 하니까 본인들도 사과 안 하고 계속 그냥 그런 코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웃기고 있는 사태를 또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웃긴 얘기를 정말 사담으로 나눴다면 그 자리에서 웃긴 얘기를 무슨 예능 프로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서. 그럼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적 대화래. 네, 사적 대화를 뭐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했길래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참모들이 왜 앉아 있냐? 그냥 얼굴 보여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대답이 조금 미진하거나 어떤 상황이 약간 비서실장이 모든 걸 소화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수석이 도와주는 역할로 가 있기 때문에. 메모도 전달해주고. 그렇죠. 비서실장 말 한마디 한마디를. 웃기고 있네를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의원이 질문이 이렇게 두 번째 경우에 쓰는 거야? 셀프디스다. 셀프디스다. 그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한 건지. 그 이 기강이 전체적으로 회의하고 그 어떠한 이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리에 대한 무거움과 엄중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냥 네. 뭐 놀다 가는 거죠. 놀다 가는 거지 뭐. 네. 그냥 하루 뭐 땡땡이 친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땡땡이 치다 딱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 대통령의 무능이 그게 다라니까 이 정도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고 비서실장도 안중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뭐 뛰어나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제가 느낀 것들은 박근혜의 무능함과 이명박의 교활함을 결합해서 완벽하게 완성시킨 정부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보면 행정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전혀 무능 자체였지 않습니까? 네. 6시 34분부터 연락이 계속 네. 왔는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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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후에 대처 상황을 보면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소방, 뭐 경찰 이쪽에 책임을 다 전가하고 꼬리 자르게 하고 거기다가 또 아까 연기니까 대통령께서 먼저 시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연 배우잖아요.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근데 객석으로 갑자기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연기하는 사람 보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뭐 했어? 단역들한테 지적한 거 주연 배우가. 어. 연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가 연극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인데. 4시간 동안 뭐 했냐. 예. 네, 그러니까 유체이탈이 박근혜보다 심한 거고. 어. 이 무능하고, 그 다음에 이 대처 방식을 보면 극도로 교활한.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일선 소방관이나 경찰 쪽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비열한 작태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보통은 이제 어떤 일이 잘못이 있었을 때 어떤 일반 사기업에서도 네.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월급을 받고 그런 직위가 있는 건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SPC 사건이 일어났다. 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밑에 직원을 막 뭐라고 한다. 이거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한 일입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이 뭐 사장, 뭐 헤드 그 사람들이 내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책임감을 그래서 지워야죠. 근데 이번에 예전에도 보면 지난 여름에도 홍수 그때 뭐 비 네. 많이 와서 반지하 가족이 있었을 때도 이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얘기냐면 뭐 비 많이 온다고 퇴근 안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도 너무 황당했는데 이거는 비단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돌출된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반의 참모들이 갖고 있는 지극한 평균적인 생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응도 국정조사에서 그리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평을 했죠. 장제원, 네. 또 뭐 김대기, 김제원, 예. 또 그러니까요. 요거 간단하게 김대기부터 네. 알아볼까요?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한테 셀프 디스일 수도 있는데.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두 분이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핑계가 두 분이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들이라 맞아. 그게 국회에 오니까 편해서 그랬다. 그래서. 아니 그 자리가 편한 자리입니까? 이게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식이에요. 만만하네 그죠? 예. 덧붙여 장제원이 이거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도 정의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이나 세워서 사과를 시켰냐. 그리고 퇴장까지 나중에 했어요. 수석을. 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네. 퇴장까지 시켰는데 이게 뭐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식의 말을 윤석열 생각한다. 얘기를 한 거야. 장제원이가. 네. 윤석열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지. 맞습니다. 그게 네. 내가 이제 핵심이다. 주호영 당신 사실 바지 아니냐. 그렇지. 뭐 원내대표 한번 시켜줬을 정도인데 왜 오버하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두 수석을 두 번이나 벌 세우고 퇴장까지 시키고 네. 당신 야당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내용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의중도 모르고 말이야. 당신이 원내대표라고 뭐라도 된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쫓아낼 수 있느냐.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그게 메시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석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이게 뭐 지금 우리가 겨우 운영이 그거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 원내대표가 그따위 행동 해버리면 이게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냐. 너 조심해. 당신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맞아. 너 원내대표 그만둘 수도 있어. 조심해. 네. 날릴 수 있다. 날리면 이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게 너무 사사로운 거예요. 그 자리가 자체가 엄중하고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냥 운영위원장으로 간 거지 국민의힘을 뭐 대타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은 한 겁니다. 저는 사실 더 세게 써서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본인 생각해도 이 사건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로 처리를 한 건데 대통령은 야, 씨, 내 마음에 들게 왜 안 해? 이거 걔네들 왜 자꾸 벌 세워? 걔네 뭐 틀린 짓 했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경로도 했다고 하더라고 또. 경로를 요새 잘 하더라고요. 경로? 네. 경로. 뭐만 하면 경로야. 저 왜 경로라고 써요? 그냥 혼자 짜증낸 거지. 그렇지. 이런 거죠.
언론에서 그걸 경로라고 또 경로라고 해요. 근데 혼자 맨 혼자 짜증낸 거지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뭐 행안부 장관도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왜 자꾸 너네도 여당 안에서 날린다는 얘기도 하고 이 수석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국회 국회 의원들 이 새끼들 뭐 무시해도 되는데 그렇지. 뭐 대단한 애들이라고 그거 쓴 거 같고 그래.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거지 사실 네, 뭐 웃기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잘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본인이 교장이나 뭐 담임 선생님쯤 됐는데 다른 선생이 와서 자기가 이미 촌지받은 학생들인데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 쫓아내니까 야 이거 내 의중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단적으로 이게 이제 여야를 떠나서 제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역대 대통령의 사과만 하더라도 예. 성수대교 때 YS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경질도 시키고 맞아. 그다음에 뭐 그 천안함 때 MB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노통 같은 경우도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192명 사망했어요. 근데 2월 18일이면 일주일 전에 취임 일주일 전에 당선이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사과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14일 지나긴 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과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보수 쪽이 3명이나 사과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보수적 가치로도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식에 벗어난 짓이죠. 김재원은 들킨 게 잘못이라고 그랬네. 방송에서 이제 뭐 그게 그러니까 질타를 받고 여의도 뭐 한강대교나 뭐 이런 데 걸어갈 때쯤에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거기서 걸렸냐 이런 진짜,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다, 진짜. 예,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네. 이제 타이밍 논어들이 됐죠. 네. 아, 그 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마포대교 정도에서 네. 견자대교에 가서 해야 된다. 거기서 견자 개 자식들 정도 해도 되는데 왜 안에서 했냐 웃기고 있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 경로 짜증 냈다는 걸 아니까 네.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다. 약간. 그렇죠. 이 세 분은 그 정보를 그렇죠. 들은 거야. 네. 그렇죠. 충성 경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지. 나도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런 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눈밖에 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내대표인지 며칠 안 됐는데 아직. 이러다가 이제 좀 이준석처럼 또 이제 팽 당할 수도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또 있죠. 알겠습니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 그 유시민 장관이 그 6개월이 됐었을 때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라고 하니까 정말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무능하고 사악하고 기괴하다. 아, 기괴하다. 네, 기괴하다는 예를 들면 뭐 천공 같은 말 듣고 뭐 이런저런 국정 운영이 바뀌는 것 그런 것도 얘기한 거지. 무속에 이제 막 너무 심취해서 얘기하는 것. 사악은 뭐 얘기 안 해도 알 것이고 무능도 지금 모든 면에 다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세 마디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워낙 많이 했잖아요. 무속에서 출발해서 무능, 무대책, 무모, 무시. 뭐 무대뽀, 무시 뭐 많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국민들 아마 퀴즈 내도 이거 열 개씩 맞추실 수 있는 정도. 네. 김은혜 수석한테는 네. 제가 요 한 구절로 준비 오셨습니다. 어떤 거예요? 개신의 은혜는 웃기고 있네. 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뒤에 또 나오겠지만 네. MBC 출신들의 활약 대단하지 자, 않습니까? 두 번째 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오,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도 울고 있나요? 아, MBC 출신. 또 MBC 출신입니다. 네. MBC가 지금 요새 두 분 다 MBC 출신. 많이 됐다는데. 아, 그래요? 네. 두 분 다 MBC 출신이고 특징이 바이든 때. 날리면 하고 말리면인가 그랬어. 날리면 말림은 근데 이제 이게 좀 앞서 얘기했던 상과 연관되는 게 네.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요. 본인은 이 참 힘겹게 멋지게 이렇게 당선됐잖아요. 예. 낙선된 김은혜 네. 날리면 때 자기가 또 밀렸고 MBC 때도 그렇고 자기는 말리면이라고 했는데 날리면이 선택됐어. 히트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그 경쟁심과 질투심이 크게 작용하니까 모든 면에서 내가 더 우월한데 낙선자한테 저렇게 사랑받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MBC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뉴페이스고 네. 그래서 굉장히 묘하게 겹치는 게 같은 MBC 출신에 또 같은 인수위 대변인 하기도 그렇죠. 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누가 막말해서 유명해지나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은망덕상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예, 지금 MBC 때문에 난리죠. 그 순방에서 야 너 빠져 전용기 타지 마 이게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은 언론인들이 이제 공분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출입 기자단들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유감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MBC 출신이 이제 배현진 의원이 뭐 이번 경우는 너무 MBC가 숱한 왜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 이거 이렇게 당해도 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동안 재발을 방지해 달라는 이런 정부의 그 요구에 그동안 묵살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적당한 응답을 한 거다. 그리고 MBC가 뭐 돈이 많으니까 네. 뭐 미랑이 타고 가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MBC 자산 많은 부자 회사니까 뭐 취재진 편안하게 민항기 하겠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무슨 착각하고 있는 게 뭐 배현진 의원이 네. 뭐 경험이 없는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실 전용기는 공짜가 아니라 그럼요. 오히려 민항기보다 더 비쌉니다. 아, 비싸대요? 더 비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 잘 아시겠다. 네, 저는 그렇죠. 순방을 여러 번 같이 갔으니까 어떻게 계산을 물론 참모진들은 돈을 안 냅니다만 그 기자단 같은 경우는 이게 비행기 총 비용과 호텔 비용에서 n분의 1을 해요. 그 무조건 n분의 1을 해요. 그 거기 순방 기자단이 순방 기자단이.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자리 띄어앉기 때문에 이제 많이 못 앉아요. 예. 그러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n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막 어떤 순방에는 한 뭐 2,800, 3천만 원도 들어갔던 순방도 있었던 걸로 1인당이요? 기억해요. 네. 아니, 각 사마다. 사마다 했었으니까 뭐 한 두 명, 세 명 정도 간다고 치면 엄청나게 드는구나. 비싸게 들어가요. 아,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기 마치 때문에 마치 이제 윤석열 자기가 내주는 것처럼 그렇죠. 네. 빼버려. 그러니까 지비행기처럼 빼버려. 모든 사고에 있어서 공익적 사고가 부재하다는 게 단적을 드러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냥 이거 야 내 건데 마음에 안 드니까 니 타지 마. 이런 사고를 갖고 이거 국민의 돈이에요. 그렇죠. 전혀 아니고 사실 이 상황에서 언론 쪽에도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만 저 같으면 언론이 결의해서 다 안 타겠다라든지 뭐 정권이시다면 우리 다 저가항공 타고 갈게 더 싼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투표한 다음에 또 한두 군데만 빼고 또 따라가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성 사태 심각성이 이제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거 보도에 대한 다 가이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그치, 그 칼이 자기네 들어오는 거지. 또는 이제 이거 정권 비판하거나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은 아우시아. 모든 거에 이제 배제돼. 그래서 사실상 너네 조심해라는 경고죠 플러스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취재 그러니까 기자단은 그 칼이 나한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은 안 좋았다고 해요 분위기는. 근데 결국은 이게 사람이 또 이 전용기를 타고 안 타고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뭐 돈도 돈이고 하지만 불편하고 취재가 많이 제한돼요. 그러면은 이게 비싸게 돈 주고 가는 이런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여기 청와대 출입하는 출입 기자들은 야 이거 우리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근데 위에 보고되는 윗선에서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따라가. 예, 따라가. 예, 예. 웬만하면 성명서만 내고 따라가라.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싶어요. 따라가. 네, 네. 그런 것이 이제. 네. 그렇죠. 그 뭐 사측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기자들은 네. 최소한은 언론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고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행동을 하려고 했겠죠.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KBS 이러면 국영방송이고 이러니까 네. 위에서 뭐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아, 네. 적당히 좀. 맞아요. 또 우리 한편인데 네. 뭐 원래. 네. 원래 한편이야. 좋게 얘기하면 가서 좋은 사건 터지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대부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비행기 탄다는 자체를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한테도 있는 면전에서도 쉽게 욕을 했던 사람인데 네. 아세안을 가면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거기는 세계 넘버원한테도 무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 같은 거 그런 네. 일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고 있구만. 예, 네, 애초에 그렇죠. 이렇게 애초에. 쭉 있더라도 촬영을 절대로 이런 거 마음대로 보도하지 마. 네. 그러니까 가장 웃긴 건 뭐냐면 MBC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진짜 웃기는 상황인 게 가서 뭘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왜 이게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맞아. 그냥 뭐 잠깐 가서 만나는가 보다 이 정도로만 돼 있고. 거기다가 또 저번에 주셨듯이 그 48초 만에 그 모든 현안을 다 얘기했다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예.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었던 그 예. 위대한 그 이번에 갔은 도대체 어떤 워딩을 가지고 동남아를 제패할지 불안한 거야. 불안하지. 타지 마라. 예. 김건희 여사 왜 또 가냐. 그것도 팔 흔들면 또 불안하고. 아, 그렇죠. 김건희도 같이 가나 이번에? 같이 그 다 불안한 거죠 예. 지금. 같이 가서 일정도 뭐 이거 탄다고 또 미리 브리핑도 예. 했더라고요. 예. 김건희는 자기 돈 내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참모들과 대통령과 이제 일정 공무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은 예. 자기 돈 안 내요? 네, 공무로. 돈도 많은데 왜?
돈 많으신데 내 돈은 또 아까우니까 아. 세금 써야죠. 세금도 내 돈이거든요. 아. 그 국민연금도 잘 적게 내시는 분들이 뭐 의보도 적게 내고. 아 대통령 부인도 그 안에 들어갑니까? 네, 네. 아. 뭐, 왜냐면 그러니까, 그 그런데 왜 그렇게 공적 활동만 하고 사적 활동만 해? 그러니까. 응? 사적 활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공적 마인드라는 게 없고 이 모든 게 사적. 으로 이제 나는 이 네. 대통령 이 민주 국가의 네.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어디 그냥 독재 국가 그냥 왕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자 쓰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대통령 전용기도 그냥 내 비행기인 거예요. 내 개인 비행기. 그렇죠. 그리고 국가 세금도 내 거야. 마음대로 써도 돼. 어? 내 집 리모델링 한데 120억 들었어. 그거 뭐 어쩌라고 내 돈인데 이런 마인드. 그리고 여기 같이 일하는 그 기자단도 네. 사실상 이게 언론의 기능이 이제 권력을 감시하고 그렇죠. 국민께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야 내가 정보 안 주면 니네 어쩔 건데 야 비행기 타지 마 내 거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그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거 받아쓰기만 해 네. 그렇죠 원래 검찰 출신 그렇죠. 출입 기자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법무부 그 특히 검찰의 기자들은 그런 마인드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 매일 뉴스를 하신 유영하 교수님도 김건희 여사 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이만큼 MBC만 집중이 된 거예요. 지금 MBC를 나가서 이게 나쁜 언론이라는 걸 아세안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네. 다른 사안은 아무것도 없고 누가 가는지 뭐 하나 또 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터질 것 같아. 조마조마하죠. 뭐 또 하여튼 뭐 나올 것 같아. 네. 내가 봤을 때 뭔가 하여튼 불안불안하죠. 응? 그러니까 이 저는 이 이제 처음에는 설마 어디 외교 가서 혹시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이 있었는데 확신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의 6개월간의 이런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일들을 보면 아 여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아예 무너졌다. 그러니까 어디서 특히나 외국 나가면 그게 더 눈에 보일 거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순방에도 저는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기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네네. 일이 일어나라고. 근데 이런 행정의 공백을 잃었던 거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어떻게든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듭니다. 얘네들이 뭐냐면은 어떻게 준비를 잘할 것이냐. 어떻게 잘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칠 네.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언론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거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네. 사실 외국에도 결례죠. 아세안 정상들에게도 맞아요. 결례죠. 가서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캄보디아 가서 누구하고 어떻게 잘 뭐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매우 높다. 높아 지금. 그럼 이번에 뭐 김건희 여사 또 뭐 어떤 망사를 쓸 건지라든지 뭐 이런 또 사실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경쟁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너무 잠잠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앞지르는 한번 큰 걸 하나 하시지 않을까. 이번에는 내가 하겠다. 제 생각에는 맞출 수 있다면 맞추면 나중에 이게 성지로 좀 한번. 네. 다음 주에 기대가 네. 되네요. 자 다음 세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자 세 번째는 아 누굽니까? 아 이건 좀 네. 다른 얘기네요. 훈훈한 얘기입니다. 국민의 희망상이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만 봤는데 이제 좀 희망적인 분들을 네. 보는데요. 이제 소방관 분들이 이제 항상 어떤 사고 현장에서 늘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네네.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1위가 이제 소방관 공무원들이신데요. 네.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일선 소방관에 방문을 해서 이제 노고도 좀 치하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러 갑니다. 소방관들만 범죄자로 몰아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경찰관도 방문하고 소방서도 방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한 10초나 정도 됐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소방관들이 다다다다다다 나가요. 다다다다다다. 예, 예, 예. 다 나가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사고가 터져서 이제 긴급으로 출동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가 당대표가 있든 누가 있든 야당 대표가 있든 상관없이 지금 빨리 현장으로 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오 하고 확 나갑니다. 그럼 이제 다들 당황하죠.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그런 급박한 사고 현장에 빨리 투입을 하기 위한 거였던 119니까. 예, 119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사례였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은 오히려 이제 이 사건이 소방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걸로 보도된 게 아니라 약간 이재명 대표를 무시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12초 만에 나갔다. 네, 12초 만에.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소방관들이 나갔다. 그럼 네.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나죠. 그 압수수색 들어가죠. 네. 압수수색 들어가죠. 바로 압수수색 네. 들어가죠. 이거 누가 지시했느냐. 네.
너네 지금 무시하냐.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나갔다. 이 새끼들 이거 이러면서 나오겠죠. 예. 날리면 바로 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했던 게 봐 이재명 지금 수사받고 있고 수사받 곧 받을 거고 곧 2주 뒤에 구속영장 나올 수도 있는데 야 무시해도 되겠군. 보이콧이야. 이렇게 이제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거죠. 사진만 보면 이제 대놓고 무시하고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해하도록 왜곡 보도를 한 거죠. 사실은 가장 잘 누가 있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와 있건 간에 정당한 본분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죠.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도 흐뭇해했죠. 아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지. 자기가 직접 느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오히려 미담이 될 수 있는 서로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고 또 이게 지금 저도 보면은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권에서 늘 얘기하는 그 좋아하는 미국 미국의 소방관 처우가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미국의 연봉 뭐 공무원 랭킹 1위부터 3위 다 그 소방관들이고요. 그리고 뭐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금 압도적 1위 늘 1위고요. 소방관 이꼴 히어로로 돼 있어요. 맞아요. 영웅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뭐 한국 소방관들의 처우가 좋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소방관들에게 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분들이. 미국처럼 무슨 높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산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리고 주차 단속도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냥 불입했습니다. 그게 다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책임까지 물으니 이게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얘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에 진압하는 그런 장갑도 본인 개인 사비로 사야 되는 경우도 맞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리고 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 주차된 차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미국 같은 데 그걸 밀고 가도 그게 다 보상이 됐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게 다 개인으로 또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공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서 이 소방관들이 너무 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이런 참사 현장에서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소방관들이.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이번 참사 때도 보시면 그런 현장에서 가장 이게 CPR도 계속 하고 있고 그 영상에 보면 막 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CPR 하는 장면 등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어떤 여성 소방관이 나와서 우리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 그 맞아, 참사에서. 행정팀장이. 네. 근데 무슨 용산 소방소장을 지금 입건하고 수소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6명인가 이제 입건을 했는데 용산 소방서장이 들어갔다는 말에 이제 많은 그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이 제보를 합니다. 사실 거기서 제일 열심히 했고 현장에 있던 것은 소방관이었고 그 용산 서장은 브리핑할 때도 손이 덜덜덜덜덜 떨릴 만큼 그렇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 뭐 진짜? 계속 현장에 있던 사람만 잡들이 하고 있죠. 진짜 무도한 정권이야. 네. 그렇죠. 자기들은 하도 시기 만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참모진 쪽에는 기강행위가 극도로 심해졌고 대통령 자체를 웃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행동 사람의 모든 거 보면 발자취나 행동 액팅으로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뭐 충성적인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안이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권위가 전혀 없다. 스스로 기강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많은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냐고. 저거 뭐 몇 년 안 있으면 끝날 건데 그때까지만 죽어 지내지 이런 사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복지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열심히 하겠습니까? 어차피 해봤자 나중에 그렇게 입건되는데 복지 안동하는 게 낫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도 대통령도 이렇게 책임 안 지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회피만 하고 아랫사람만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걸 보고는 아 나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보다 더 작게 일을 해야겠다. 그게 괜히 문제되면 어떡해. 만약에 이게 내가 좀 오바해서 지시가 없는데도 이게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 뭘 했다. 그랬을 때 이런 너 뭐 지시도 하는 일을 해. 왜 쓸데없는 일을 해? 해서 나중에 수사받거나 압수수색당하거나 입건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의 일이 아니라 공무원 부처와 이제 전 공무원 하면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맞죠. 이런 게 다 스며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국민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중에는 이 우리의 이런 공적 시스템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길을 가다가 뭐 뚝 떨어져서 다치고도
그냥 내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네. 대한민국이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로 네.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공익적 시스템과 국가와 안전망이나 행정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뭐 단적으로 얘기 나옵니다만 뭐 예를 들어 전쟁에서 졌는데 소대장한테 너 왜 전쟁에서 졌어? 한국전 책임을 소대장한테 물으면 소대장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대원 몇십 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장군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도 저쪽에 저 이승만처럼 대전이나 저 대구까지 도망갔다 각하 너무 많이 가셨으면 그래 다시 돌아갈까? 대전으로 왔잖아요. 그러고 국민 여러분 안전합니다 이러면서 서울인 척 거짓말했잖아요. 한강다리 폭파하고 국민 다 죽이고 그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나라의 국력 쇠퇴로 이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인 공적 시스템이 무너져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또 언론이 자기 검열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네. 그걸 저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검찰만 계속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지도 않는다 그래요. 한 권 읽었죠? 아, 한 권 읽었나요? 한 권. 프리드만. 뭐 이거 천공과 이런 것보다 신자유자. 보고 아마 그러겠죠. 그러니까 책도 안 읽으니까 세상을 많이 보는 눈도 더 작을 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국민 공감대도 또 없어요. 근데 그런 이런 게 국가의 통치를 하려면 내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모든 국민에 대해서 봐야지 이런 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피의자로만 보려는 시선 그런 게 저는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치가 없으니까 야당도 이 사람은 수사 다 보면 한 명 한 명이 수사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야 너네 내가 수사하면은 어차피 너네 니네 하면 어때? 내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수사하면 어떡할 건데? 라는 기본 인식이 있으니 국회를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되는 존재로 보고 더 나아가 국민도 뭐 굳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뭐야? 니네 뭐 개돼지가? 이런 선민들이 이렇게 네. 생각하는 인식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사실상 전 대통령이 장악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통치와 정치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랑 맞는 사람들만 병풍치고 그 사람들이 쓴소리 안 하고 듣기 좋은 얘기로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술맛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쏟아진 비판에 대해서 웃기고 앉아있네 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 그동안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총체적인 난국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네. 남배우 보시게 이상민을 경질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니까 지금 저러고 있겠죠. 아니, 아직까지. 지금 보면 일단 해외 순방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다음 곧 월드컵이 있죠. 축구공에 묻어서 똘똘똘똘 굴러가다가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굳이 와서 타이밍상으로도 먼저 사과를 해야 이게 뭐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지금 물 빠지고 있는데 굳이 뭐 다시 하려고 할까요? 뭐 그런 고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의 검사로 국가 운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2,000명이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 300명 정도는 한 놈 한 놈씩 다 조사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재명 잡아넣으면 일단은 뭐 밑에 딱. 그럼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용 다음에 정진상 갈 거다 갔잖아요. 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맨날 압수수색만 해. 그 차라리 그 민주당 가가지고 민주당 컴퓨터를 다 포맷을 하든가. 앉은 지 얼마 안 돼가 컴퓨터 내용도 없대요. 근데 그런데 가고 그 다음 수순은 2주 뒤면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검찰총장 하는 게 맞죠. 검찰총장 해도 요거도 먹을 거예요. 이런 식의 표적 수사만 한다면. 네. 근데 이게 2,000명으로 나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5,000만 국민의 마음과 결의를 모아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검사 2,000명 가지고 칼 들고 뭘 나라를 무신 정권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MBC를 안 태웠었던 이유도 뭐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 뭐 등등을 했는데 지금 정작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에요. 맞아요. 외신에서 뭐라고 평가하나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일을 무슨 집에 가계부 쓰는 일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일부 외신에서 나오는 평가입니다. 근데 그 말고도 굉장히 더 많아요. 근데 윤석열 그러니까 딱 논인 컨설턴트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 사실상 꼴찌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퇴진한 총리 말고 몇 개월째 계속 그래요? 계속 꼴찌입니다. 근데 이런 게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예요. 뭐 거기가 뭐 우리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런 비판도 뭐 알 게 뭐야. 뭐 국민의 이런 지지도 이런 거 지지도는 신경 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갈 거다. 결국은 본인을 지지하는 소수의 20% 뭐 중반에 있는 소수의 그 극우 지지자들의 눈치만 보고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만 할 거다 생각됩니다.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느끼는데 네.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태원 참사처럼 네. 사람들이 희생당할까봐 네. 그렇죠. 이러한 무도하고 네. 엉망진창이 정권에서 국민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론조사 이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걸 왜 합니까?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는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거예요. 네. 국익에 도움되고 안 되고는 위정자 한 명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왕조국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왕들도 민심 살핍니다. 암행어사도 보내보고 그럼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봉건 왕조국가도 그렇게 했는데 21세기에 이렇게 IT가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여론이 다 들리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대구 지하철 참사도 그렇습니다만 추모비나 이쪽에 보면 생년월일이라고 이름 다 적혀 있거든요. 또 안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한 명 한 명씩 조사해서 이분들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국가 망신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 어부가 희생된 분을 기억해서 이태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 해도 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뭐 이게 정쟁이니 우리가 네. 희생자의 전원의 뭐 이름과 이런 신원과 뭐 스토리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물론 희생자의 유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죠. 근데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간다 하는데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정쟁 아니고 상대에서 이런 다른 의견이 있는 건 다 정쟁으로 생각합니까? 그리고 정쟁은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뭐 되게 불법적인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네, 그 건강한 정쟁, 건강한 정치적 경쟁이 네. 결국 국민한테 다 돌아오는 그렇죠. 건데. 사적인 자기네들은 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재명은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이게 따지면 뭐 옛날에 붕당 정치도 있고 많았지만 그게 폐해도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내고 감론을 박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누가 다수를 점하느냐에 따라 그게 여당도 되고 그렇죠. 대통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민주정치의 기본이죠. 완전히 정답 하나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정권은 상상을 초월해. 하여튼 뭐 도대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나 이쪽에서 이런 분들이 진짜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이 국민들이랑 무너지겠어요. 이게. 저는 그렇죠. 적어도 이상민 장관과 그다음 한동훈 장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들 했던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걸 안 해. 두 명은 민주당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야당이 있다는 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처음에 임명 당시부터 두 사람은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는 얘기가 누차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꾸 이쪽에서 저 여당하고 한동훈 장관은 얘기하는 거 성남시라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일어난 토착 토건 비리의 해결 과정에서 그냥 늘어난 거지 야당 대표 탄압하는 거 아니다 분리해라 분리 책동하고 있죠 국회 어느 야당이 자기 당 대표가 억울하게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여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개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에 대한 여론도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서울 소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딱히 낮았잖아요.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지금 서울 소리 구독자 수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상징이 이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하니까 이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민주당도 단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 일환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민주정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싸우면 국민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낼 것이다. 그걸 안 하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으면 계속 그런 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씩 쏟아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압색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MBC 끌어내리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하나 딱 던져놓고서 네. 우린 했다. 이렇게 비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국정조사로는 수사권, 이게 사실상 구속, 법적 구속력이 네. 전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국민들께 어떻게 이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지금은 사실 경찰관, 소방관은 이렇게 막 집들이라는 것은 현장 대응에 대한 문제인데 사전 대처를 과연 어떻게 잘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이 시스템이 무너졌던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이런 걸 낱낱이 국민께 보여지는 자리에서 밝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뭐 몇 개는 뭐 특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남태우 배우께서 예. 잠깐 쉬시더니 더 풍부한 콘텐츠를 갖고서 예, 예.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건 사실 참 이 정부에 감사드려야 될 건데요. 네. 제가 뭐 정책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지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자꾸 궁금하게 만들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 뭐가 웃기고 이 생각이 드니까 궁금해 보니까 자꾸 궁금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 학생으로 보면 학습 동기 유발을 너무 시키는 거야. 공부하기 싫은데 선생님 왜 저랬을까? 왜 선생님이 저거 쫓겨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이 태평천국이 돼서 네. 저한테 학습의욕을 좀 떨어뜨리는 어. 연기의욕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에 공부하게 만들고 네. 이 매일 MBC 같은 게 제가 지금 외우겠어요. 어제부터 계속 MBC 얘기 나오니까 내가 지금 MBC 지금 뭐 주가부터 다 알겠어 이제 아주 네. 지긋지긋합니다. 아, 그 내일 몇 시죠? 내일도 사전 집회는 4시부터고 어. 5시부터 본 집회. 어디서 하죠? 삼각 시청역 아, 아니야 삼각지. 아, 삼각지부터 삼각지 11번 출구.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항상 19일 날이 시청역 7번 출구인데 아, 예. 거기랑 헷갈려가지고 예, 예, 예. 삼각지역부터 어. 어디죠? 남대문, 숭례문 이쪽까지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내일은 근데 4시에도 청소년들 학생들, 네, 청소년들이 학생들 퇴진. 집회도 예, 있고 예, 뭐. 또 노동자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찰 대응이 또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죠. 그 집무실 앞에 한번 가보셨어요? 집무실 앞에는 지난해 가봤습니다. 아. 가서 이제 정차 정지하고 아. 있진 않았고 지난해 가봤습니다. 저도 어제 그 저 백운종 대표께서 저 어제부터 단식에 아. 들어가셨잖아요. 맞아. 저 정대택 회장님. 그래서 이제 가서 봤는데 아 이거 그 국방부 건물 뒤에 있는 모양이 안 보이더라고. 네, 응? 예, 예, 예. 뒤에 있어요. 예, 맞아요. 처음부터 그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아. 실제 거기에 이제 근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터가 맞지도 않다. 아.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미군의 둘러싸여가 미군의 위세에 눌린 마치 뭐 미군 밑에 있는 직급 같은 느낌. 네. 그리고 거기도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상한 옛날 지도 들고 와가지고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내일 집회 나오시면 아, 이 여기가 그 거구나 네, 보실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가 딱 보니까 11번 출구에서 쫙 그 서울역까지 네. 하면 그 도로가 굉장히 넓더라고. 맞아요. 네. 나오시면 편안하게 네. 아주 어? 아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둘러봤지. 아, 원래도 옛날 학생 할 때 아. 학생 할 때 그런 거 많이 해봐갖고 사전 우리가 저 봤지. 근데 이게 단식을 좀 연세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신가 걱정입니다. 모르겠네요. 정말 릴레이라도 좀 해드려야 네. 되나 싶은데. 한번 릴레이 한번. 저는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아, 옛날에는 교수 와서 좀 하루 좀 해 나한테 그러시던데. 아 옛날엔 제가 자주 했어요. 네, 삭발, 혈서, 단식 뭐 요거 기본적으로 네. 하다가 네. 분신 투신 남아가지고 제가 이거 하기 싫어서 감옥 갔거든요. 네. 오늘 또 그날입니다. 제가 저 생가방아 34주년 기념식을 혼자 해야 됩니다. 아무도 기념하지 않고 전두환도 죽었기 때문에 네. 34주년인데 그때 이제 그걸 했는데 삭발, 혈서, 단식은 자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기회가 온다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도 하실 거죠? 하신다 그럼 같이. 아, 또 옵션을 넣으시고요. 같이. 같이. 아,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단식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두 분이서. 아니 그 두 분 다음 주 금요일 날을 거기 가서 두 분 하시면 단식하면서 할까요? 옆에서 웃기고 있네 쓰면 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뭐, 아, 두 분 너무 고생하셔갖고 예, 저희들 우리 시청자분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하다 보면 이제 두 시간이 돼요. 한 시간 반만 그렇죠.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네요. 예. 두 분께서 고생하시고. 예,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알찬 내용으로 확실한 근거를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주장도 펼치겠습니다. 자, 내일 토요일 날 촛불 집회 어김없이 열립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촛불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든 방해 공작을 슬슬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촛불과 대회전이, 일대 대회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8시에 저희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